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겠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는 좀 소강 상태로 좀 증시가 좀 차분하게 좀 마감이 좀 될 것 같은데요.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그런 큰 이슈는 솔직히 없는 상황입니다. 다만 주중에 이제 미국의 이제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 일단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 두 가지 정도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요. 22일 날 미국 FOMC 의사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과연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스탠스를 아직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 더 유화적인 의사를 표명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다만 일정 부분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고 또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. 21일 날 발표되는 엔비디아의 일정 실적이 국내 증시에도 일단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지난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약 170% 정도 이상, 이번 분기는 전년 대비해서 약 200%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증시에 훈풍을 불어넣는 데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펄을 보게 되면 약 118배 정도가 되고 S&P 500의 평균이 약 22배니까 5배 이상 정도 나는 수준이라서 최근의 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감,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치만큼 나오지 못할 경우에 대한 충격은 좀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 3주간 22% 주가가 상승하는 등 일단은 발군의 주가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 미스가 좀 나타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격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 등은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주가에 대한 우려감이 일정 부분 조금 더 큰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11월 이제 한국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요. 일단은 수출에 대한 증가세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견조한 자동차 수요와 반도체 등 IT 부분이 회복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수출이 일단은 좀 이번 달에도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 날 추수감사절 미국의 이제 휴장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로 한시에 조기 폐장하는 등 시장이 일단 차분하게 좀 대응할 것으로 보여져서 국내 증시 역시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좀 플랫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뭐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은 드리지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좀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가가 좀 반락을 하면서 여기 관련된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살펴보는 그러한 힌트를 좀 드릴까 합니다. 네, 일단 실적주 중에서 수출이 증가하고 또 국제유가 하락과 관련한 수혜주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. 관련해서 종목 조정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대한유화인데요. 대한유화는 유가가 좀 비쌀수록 일단은 좀 부담감을 갖는 그런 회사이지만 최근에 유가가 보게 되면 지난 9월 달에 $90 선에서 최근에 11월 달 들어서면서 $70 초반대까지 그런 밀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요.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좀 더 퍼지면서 추세적인 하락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중국 경기에 상당히 좀 많이 좀 연동이 돼서 영향을 받는 회사인데요. 최근에 중국의 산업 생산이 10월 달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4.6% 상승을 기록하는 등 바닥 통과에 대한 그런 기대감 등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유가와 중국 경기 관련된 두 모멘텀을 갖고 지난 3분기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
188억 정도 흑자 전환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실적보다 훨씬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8개 분기 만에 흑자를 전환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좀 견조했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도 상당히 좋았던 점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최근에 중국 경기가 일정 부분 바닥을 통과하고 있고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는 그런 가정 하에 본다면 대한유한은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서 오늘 유가 하락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대한유한을 좀 살펴봤습니다. 네,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자,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, 지난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점을 들어서 대한유화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